다 듣고. 1900년대 당시에 마릴린 먼로가 직접 조선 호텔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때를 모티브로 제가 칵테일로 표현해봤어요. 1900 몇 년도야? 1900년도에 아. 저희가 1914도 조선 호텔이 설립된 연도거든요. 아, 역사가 있는 호텔이네요. 네. 그래서 안에는 진 베이스인 칵테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마릴린 먼로가 좋아했던 향수가 샤넬 넘버 5였는데 그 주제로인 일랑일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가 직접 일랑일랑 코디어를 만들었어요. 얘는 발리에서 왔나요? 저희 홈메이드예요. 아, 우와. 뿌려보시겠어요? 네. 이거 식용 향수여서. 어, 먹는 향수예요? 저는 향수를 정말 싫어합니다. 칵테일을 한번 뿌려드릴까요? 아, 네. 근데 왜 뿌려요? 향을 더 많이. 아, 대박 사건. 자체 효과? 아, 네. 그럼 마시면 돼요? 안에 보시면 대박! 보여드리고 싶다. 테이블이 너무 좋아서. 어, 아니에요. 보여주셔도 돼요. 또 그 약간 조선 느낌의 그 가게 느낌이에요. 소리가 싫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전 이뻐. 하나 뺏뺏.